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해 볼 책은 플라톤의 국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책을 실제로 읽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저도 만화로만 봤지 실제로 이 책을 본 적은 없거든요. 한 10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치 철학이나 뭐 윤리 이런 쪽에 관련되신 분이 아니라면은 이 책을 볼 일이 뭐 거의 없죠. 제가 이 책을 리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뿌리를 이제 찾아가다가 보니까 이 책이 결국 나오더라고요. 거의 조상님 같은, 책의 조상님 같은 책이죠. 이 책의 저자인 플라톤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소크라테스의 제자고 이제 대화편을 쓰기도 했죠. 플라톤이 이제 넓다라는 뜻이래요. 예전에 그 완전 평면 TV, 플라톤 TV라고 있었어요. 그거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넓다라는 뜻이랑. 이마와 아주 어깨가 넓었다라고. 피지컬도 대단했나봐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제 국가라는 책에서 국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지금 바로 이제 현실 세계에 도입,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철인 정치를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민주정과는 좀 차이가 많이 있죠. 군주제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 책이 요즘에도 이제 많이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는 정말 서양 역사의 뿌리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플라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난 금수저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금수저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게 고대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근데 책을 읽는 사람도 엄청나게 혜택을 받은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책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재력가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이렇게 저술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종의 개인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기록된 저자들은 대부분 금수저였거나 아니면은 돈을 받고 기록을 해주는 사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있을 수 있죠. 마키아벨리도 뭐 그런 공무원으로 있었고, 토머스 모어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저작물을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정말 기록만 하는 사람, 사마천 같은 사람 있죠. 그러니까 사기의 사마천. 그 사람은 이제 돈 받고 하는 일이 기록하는 일이었어요. 플라톤이 철인 정치를 주장했던 이유 중에 저는 분명히 이런 이유도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거의 이제 부모님 모두 굉장한 귀족 출신이고 거의 뭐 왕가의 뭐 친척 정도 돼요. 양쪽 다 민주정파한테 자기 친척들이 거의 학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플라톤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영향이 있었겠죠. 어린 시절 플라톤이 본 민주정은 이제 단기적인 이익만 쫓는 그런 집단으로 비쳤을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정치의 그러니까 민주정의 약간 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이 뭐냐면은, 장점은 뭐냐면은 최악의 선택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단점으로는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실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민주정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장기적인 제안을 하려면은 이게 서로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합의를 하는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런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합의를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플라톤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정은 단기적인 이익만 쫓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본 거죠. 근데 철인 정치를 하면은 뭔가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수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한 그
그 예산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좀 강력한 군주가 없으면은 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다가 만약에 뭐 법이 바뀌거나 그러면은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럼 엄청난 손실이 생기고 그 손실은 다 이제 시민들의 이제 부담으로 되는 거니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 플라톤의 국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중요한 물음이 뭐냐면 이 올바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탐구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거를 과연 정의를 명확하게 내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나오죠. 올바름에 대해서는 참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플라톤은 올바름이라는 게 존재한다. 하지만 이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질 너머 세상에 이데아라는 걸 상정을 해두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물질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폭력과 어느 정도의 착취를 좀 견딜 수 있다라고 이제 좀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군주들이 많이 사용을 했죠.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 철인 이제 군주조차도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통제와 엄청난 교육 기간을 거쳐야지만 결혼도 못해요. 자식도 못 낳고. 엘리트로 성장을 하지만 엄청난 통제를 받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과정에서 물음을 갖거든요.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냐, 내 이런 생리적인 욕구와 쾌락을 포기해가면서 과연 이게 가치 있는 일인가. 어차피 내가 군주가 돼도 내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냐 이거죠. 내 당장의 이익을 포기해가면서.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이데아 거죠. 절대적인 옳은 무언가를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철인이 필요한 거죠. 거기서 수반되는 고통은 버텨줘야 된다 라는 식의 설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와요. 저는 이번 리뷰에서는 이야기 중심으로 좀 하려고 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동굴의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게스의 반지, 세 번째는 에르시너,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에 이 플라톤 국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세 이야기가 또 올바름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야기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제 동굴의 비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영화 소재가 되었고 정말 많은 소설에 인용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기게스의 반지와 동굴 비유는 논술 시험 단골 소재라고도 하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동굴 안에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영화관 안에 우리가 의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영화 시계태엽 오렌지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여기 네 나중에 여기에다가 좀 뭐 자료를 같이 올려드리든지 할게요. 우리는 앞만 볼 수 있어요. 영화관에서 그 화면 스크린만 이제 볼 수 있게 다 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그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영화관 밖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영화관 밖에 이제 그 영사실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플라톤 국가에서는 태양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게 이제 이데아다. 절대적으로 옳은 거는 그것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필름을 통과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림자인 거죠. 필름을 통과한 그 상을 보는 거지 그 이데아를 직접 보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보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림자를 보면서 세상의 전부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변주돼서 오늘날까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 거기 엘저넌에게 꽃을이라는 소설을 되게 좋아하는데 나중에 제가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거기서도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나와요.
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비유를 시작을 하면서 소설이 시작을 하는데 정말 뭐 안 읽어본 분들은 한번 제가 추천드립니다. 정말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영화관 밖으로 나가지 않은 사람, 이 세계가 정말 전부인 사람한테 제 생각은 그래요. 아니 무슨 상관이냐, 나는 지금 이 상태가 만족스럽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플라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족쇄를 풀고 영화관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이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로 뭐 논술에서 에세이, 논술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이야기로 변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국가에서 나오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기게스의 반지예요. 여러분 이 반지의 제왕 다 알고 계시죠? 반지의 제왕 골룸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 이야기가 플라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톨킨이 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 차용한 겁니다. 옛날에 서남아시아에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었대요. 굉장히 기원전 7세기부터 1세기 동안 번성했던 왕국인데 한때 뭐 그리스를 정복할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다. 요 시리즈 중에 역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2권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책에 보면은 리디아와 뭐 그리스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뭐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잠깐 본 것 같네요. 그 리디아에 기게스라는 양치기가 있었어요. 양치기가 왕에게 고용된 이제 양치기였는데 어느 날 폭풍과 지진이 쳐가지고 이 땅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진으로 생긴 틈으로 양이 이제 사라졌는데 그 양을 찾으러 들어가 보니까 그 틈 사이에 청동으로 된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 속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말 속은 텅 비어 있었고 사람의 키보다 조금 커 보이는 시체 하나만 달랑 놓여 있었다. 이 사체는 다른 것 아무것도 걸친 게 없지만 손에 황금 반지를 끼고 있었다. 기게스는 반지를 빼서 밖으로 나왔다. 어느 날 양치기들이 왕에게 목동 일을 매월 보고하는 모임에 기게스도 그 반지를 끼고 참여했다. 우연히 만지작거리던 반지를 손 안쪽으로 돌렸는데 기게스가 사라졌다. 놀란 기게스가 황급히 반지를 바깥쪽으로 돌렸더니 다른 사람들 눈에 다시 보이게 되었다. 반지의 힘을 알아버린 기게스는 다시 한번 시험해보았는데 결과는 똑같았다. 투명 인간이 되게 하는 반지를 갖게 된 기게스는 무척 기뻤다. 기게스는 반지를 안으로 돌리고 투명 인간이 되어 왕비의 처소에 드나들었고 결국 왕을 살해한 후 리디아 왕국을 차지했다고 한다. 이 새로운 왕이 기게스 왕이다. 한마디로 순진한 양치기가 부도덕한 권력자로 변하는 이야기다. 이로부터 기게스의 반지는 나쁜 짓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자유를 의미하게 되었다. 저는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런 의미로 저는 쓴 것 같아요. 어떠한 사람도 이런 권력이 생기면은 타락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철인 정치를 할 때 철인 정치 체제를 정치를 할 때 지도자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날 때부터 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있다, 권력을 가지더라도 그것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 정도까지 엄격한 철인 정치를 주장하지 않았겠죠. 그런 이제 플라톤의 생각이 이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 안에 좀 잘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에르의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이야기는 조금 내용이 길어요. 근데 되게 재밌고 우리한테 좀 친숙한 내용입니다. 플라톤이 주장하는 철인 정체에서 모든 사람이 부품처럼 정확하게 작동한다. 이런 삶은 보통 사람들이 믿게 만들려면 반드시 현실을 초월한 존재를 가정해야 한다. 플라톤이 이데아를 이야기하면서 영혼, 내서적 이미지를 끌어들였다. 올바르게 살면 죽음 뒤에 더 큰 보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죽음 뒤에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곧
영혼은 존재하며 사라지지 않는다는 영혼 불멸설로 이어진다. 소크라테스는 이제 플라톤의 책에 이제 등장인물로 소크라테스가 나오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이 뒷받침을 하기 위해 에르시나를 소개하고 있다. 옛날에 에르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전투에서 죽었는데 화장을 하려고 쌓아놓은 장작더미 위에서 되살아났다. 그러고는 자기가 12일 동안 저승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다. 그의 혼이 다른 혼들과 함께 여행하고 어떤 신비한 곳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하늘 쪽으로 구멍 두 개, 땅으로 구멍 두 개가 뚫려 있다. 구멍들 가운데는 심판자들이 앉아 있고 이들이 혼을 심판한다. 혼들은 심판을 받은 후 각각 구멍으로 사라지는데 올바른 사람은 심판받은 내용의 포지를 앞에 두르고 하늘나라로 난 구멍 쪽으로 올라가고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자기 행적이 적힌 표지를 등에 달고 땅으로 난 왼쪽 구멍으로 내려간다. 하늘의 왼쪽 구멍에서는 순수한 혼들이 내려오고 땅의 오른쪽 구멍에서는 오물과 먼지를 뒤집어 쓴 영혼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 혼들은 오랜 여행을 하고 온 것처럼 보였고 만나서 초원으로 가서 야영을 했다. 혼들은 서로 안부를 물으며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땅 쪽에서 온 혼들은 천년에 걸친 지하 여행에서 겪은 일들을 슬픈 어조로 이야기했고 하늘 쪽에서 온 혼들은 행복했던 일과 아름다운 구경거리에 관해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한 만큼 벌을 받게 된다. 특히 땅 오른쪽 구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려고 아우성치는데 가장 심한 벌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독재자들이라고 한다. 이제 초원에서 야영 8일째가 되자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어떤 곳에 도착하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천체를 관통하는 기둥 같은 빛을 내려다볼 수 있다. 그 빛은 무지개와 비슷하면서도 더 밝고 아름다웠다. 다시 하루 후 그 빛에 도착했고 그 빛의 중간에 몇 개의 띠가 하늘에서 아래쪽까지 뻗어 있는 게 보였다. 이 띠의 끝은 다시 아난케 여신, 즉 운명의 여신들의 어머니의 방추에 하나로 묶여 연결되어 있다. 이 방추에는 8개의 돌림판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각각 토성, 목성, 화성, 수성, 금성, 태양 그리고 달을 의미한다. 결국 혼들이 발견한 빛 기둥과 방추 그리고 8개의 돌림판 이야기는 모든 천체를 묘사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 방추는 아난케 여신의 무릎에서 돌고 있다. 또한 다른 세 여신이 빙 둘러 같은 거리를 두고 옥좌에 앉아 있는데 이들은 아난케 여신의 딸들로 운명의 여신들이다. 여신들은 화음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데 라케시스는 지난 일들을 준다. 클로토는 현재의 일들을 그리고 아트로포스는 미래의 일들을 노래한다. 혼들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곧바로 신간에게 불려나간다. 신간은 라케시스의 무릎에 제비와 여러가지 삶의 표본을 집어들고 높은 단에 올라 근엄하게 몇 마디 하고는 영혼들에게 제비를 던져준다. 그들은 각자 자기에게 떨어진 제비를 집어들었는데 에르는 제외되었다. 다음에는 삶의 표본들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데 그 수는 그 자리에 있는 혼들보다 훨씬 많았고 종류도 여러가지였다. 모든 동물의 삶과 모든 인간의 삶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왕의 삶도 여러 종류가 있어 한평생 지속하는 것도 있고 중도에 몰락하는 것, 가난과 망명으로 끝나는 것, 거짓 신세가 되는 것 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런가 하면 유명하게 사는 삶도 있고 불명예스러운 삶도 있다. 또한 부와 가난, 질병과 건강 등으로 혼합된 삶도 있었고 또는 그 중간 상태의 것도 있다. 그러자 신간은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자도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맨 먼저 선택한 사람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며 나중에 선택한 자도 굳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가 말을 마치자 첫 번째 제비를 뽑은 사람이 곧바로 나가서 참주의 삶을 선택한다. 그는 지각이 없고 욕심이 많아 모든 걸 충분히 살피지 않고 선택했다. 그는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거나 그 밖에 나쁜 일을 하게 될 운명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는 신간이 미리 알려주었음에도 불행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운명과 다이몬의 탓으로 돌렸다. 다이몬은 하늘에서 온 사람인데 전생에 질서 있는 나라에서 살았다. 이런 처지에 빠진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하늘에서 온 사람들인데
순탄하고 힘든 일 없이 살아서인지 조금 단순하기도 하다. 반면 땅속에서 온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해서 무작정 선택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경험이 있고 없음에 따라 또는 제비뽑기의 운수도 작용하고 많은 혼들에게 착한 생애와 나쁜 생애가 배당되었다. 만약 어떤 이가 이승의 삶을 살 때 언제나 건전한 철학을 했다면, 그리고 그에게 선택의 제비가 마지막 차례에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는 이생에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저승에 갈 때도 다시 이리로 돌아올 때도 땅속에서 오는 거친 길이 아닌 하늘 쪽에서 부드러운 길을 따라 나르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제비뽑기가 끝나고 나서 뭐 저녁이 돼서 혼들이 이제 망각의 강 옆에서 야영을 하는데, 정해진 양만큼 마셔야 되는데 그 이상 물을 마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네요. 그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경험 정보까지 모두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에르는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강물을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잠이 들었고, 갑자기 이제 지진이 나는 바람에 다시 장작더미 위에서 눈을 뜨게 됐다고 합니다. 이걸로 이제 에르의 신화가 이제 끝이 나는데요. 이제 고대 그리스의 지혜가 이제 총망라된 플라톤의 국가가 이렇게 불멸과 윤회를 이야기하며 뭐 끝이 납니다. 서양 역사는 국가의 주석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류사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고 나오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모든 책을 읽다가 보면은 뭐 결국에는 여기 플라톤에 도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마지막에 나오는 에르시나를 보면서 그 내세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심판을 하고 다시 태어나고 이런 과정이 되게 재밌고, 뭐 불교 신화랑도 좀 되게 비슷한 거,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와도 되게 비슷한 지점이 많잖아요. 그런 지점이 되게 재밌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에르시나에서도 그 참주정, 그 독재 체제에 대해서 되게 비판, 그러니까 잠깐 지나갔지만 되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플라톤이 살았던 그리스에서 이제 철인 정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인 정치가 정말 있으려면은 이제 심판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에르의 신화에서도 보면은 착한 일을 했다, 못된 일을 했다라는 이제 기준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법칙, 어떤 시스템이 이제 이데아에 의해서 철저하게 나눠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논술 시험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 아니면은 평소에 플라톤의 국가를 읽어보고 싶은데 좀 진짜 엄두가 안 나서 못 읽어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만화로 된 요 책을 한번 읽어보면은, 자, 이 책을 읽고 갑자기 막 글을 뭐 엄청나게 잘 쓸 수는 없겠지만은 많은 것들에 되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약간 이런 흐름을 좀 알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읽었습니다. 분명히 이 안에는 좀 읽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약간 도덕책 같은 내용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래도 시간 대비해서 얻는 게 굉장히 많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